내려놓으시고, 자, 우리 가족이 입장을 하시면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가족들분,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자!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정진석 아버님과 여기순 어머니의 사이에서 이렇게 아리따운 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둥글둥글 이쁩니까? 참, 미녀, 미녀에다가 능력이 좋지, 인물 좋지, 거기에다가 인격이 좋은 우리 세녀를, 세 자녀를, 열 아들 부럽지 않는 그 세 자녀를 낳다 보니까 또 오늘의 이렇게 기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기 큰 자녀입니다. 제일 첫째 정문순이라고 지금 호주에서 정주영이냐 조카의 이름도 모르겠다. 이렇게 남의 거라면 실수가 되는데 우리 가족이라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여기는 이렇게 부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둘째 딸, 여기 셋째 딸.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주인공인 우리 딸이 먼저 내빈께 인사를 올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생일에 함께 하시는 게 오셔서 고맙고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재밌게 놀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위가 말씀하세요. 네, 바쁘신데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놀다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딸이. 네, 바쁘신데 아주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드시고 행복하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를 좀 쳐. 박수를 좀. 지금 떨려갖고 이 주둥이가 안 열려갖고 지금 긴장을 해서 지금 환장해버리고 여러분들의 박수까지 없으면은 저 더 긴장을 하고. 자, 우리 여기 막내딸, 아이고 대단한 카리스마의 여인이죠. 자, 우리 막내딸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차림 것도 별로 없는데 차린 거 없는 만큼 더 많이 드시고 더 즐겁게 놀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기 장녀의 사위는 우리 저 장모한테 가서 뽀뽀를 한번 해주시고 내려오시고, 자, 우리 큰딸은 아버지들한테 가서 뽀뽀를 한번 해주고 내려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장모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네. 자, 우리 따님들과 가서 빨리. 아버지의 칠순은 아니지만, 백세까지 만수무강하시라고, 자, 포옹 한번 해주시고, 뽀뽀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멋진 무대가 되었는데, 또 박수를 안 주시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둥 위에는 앉지 말라. 이렇게 좋은 A클래스 자리들도 보죠. 저 기둥 위에 앉아갖고 고개를 지금 기립모가지처럼 빼고 이리 봤다 저리 봤다 이쪽으로 좀 앉으시면 얼마나 좋았어.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이력을 쫙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거는 제가 생략하고, 자 따님들 이리 오세요. 생각. 자 가족들 이리 오세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래오래 사시라고 헌주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다 오세요. 가족들 다 오세요. 딸 사위 다 오세요. 손자까지 데려오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기 우리 자녀들 인사 받은 다음에 아까 그 친척들 있죠? 그분들은 준비하세요. 여기 동생분 옆에 앉아서 또 친구분들의 또 그 밑에 조카들의 인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쭉 앉으세요. 이쪽 쓰세요. 자 이쪽으로 가족들 쓰세요. 자 얼렁얼렁 오세요 가족들. 오늘 우리 또 이렇게 말씀을 들려하니까 제가 감동적으로 눈물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둘째 오빠와 구남매 중에 둘째 오빠입니다. 둘째 오빠와 둘째 오빠 참 젊어서는 살기 힘들어 너무나 부지런히 뛰었고 그 와중에 세 자녀를 낳아 이 자녀들을 너무 잘 밀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공을 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슬쩍 돌아보니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더라. 어느새 우리 언니의 나이가 92년을 맞이해서 또 다른 사람도 아닌 이렇게 또 셋째 신우의 잔치의 상을 받게 되니 저도 감개무량하지만 우리 언니도 아까부터 이렇게 자꾸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잔치를 하지만 정말 이 자리가 너무나 오늘에서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끝까지 박수 많이 쳐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란히 쓰세요. 자 우리 큰딸부터 나오세요. 이제 지금부터 헌주를 드릴 겁니다. 자 사위하고 자 애기하고 이렇게 나오세요. 자 우리 이제 따님들이 절을 세 번을 할 겁니다. 한 절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절은 나를 낳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잘 길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절은 앞으로 우리 부모님께 많이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세 절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우리 이리 오세요. 아, 절 들어갑니다. 빼도. 절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절하세요. 좋구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자, 큰 삼촌 어디 계세요? 큰 삼촌? 작은 삼촌? 큰 삼촌 어디세요? 큰형 내외가 어디 계세요? 형수한테, 형님한테 오늘 같은 날이 아니면 언제를 인사를 드리겠습니까? 자, 만수무강하시라고. 자, 두 분이 올라오세요. 두 분이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자, 공개해 드리고
우리 여기 언니와 오빠를 위해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라고 인사 한번 올리고 싶으신 분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우리 저기 선영이 오빠랑 여기 오빠, 여기 오빠 좀 나오셔서 자, 저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자, 나오세요. 한 세 분만 나오세요. 나는 이렇게 또 수줍어하는 남. 성룡이 오빠! 자, 진근이 오빠! 성룡이 오빠, 진근이 오빠!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술 한잔 따라 드려야지, 오늘 같은 날은. 자,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인사를 드렸으면 참 고마웠을 텐데 가만히 보면 우리 둘째 오빠가 인생을 더럽게 살았나 봐요. 동생 말이야 친구분들한테 전을 너무 받고 말이야. 아이고 참 그래도 좀 오빠가 해. 그쵸? 꼭 이렇게 욕을 먹어야 나와 이렇게. 자 제가 그냥 따라드리겠습니다. 올려보세요. 자, 여러분, 엄마, 아버지 일어나.
하시고 다 옆에 다 일어나시고 자 여러분들은 자 피커티 끝나고 나면 다 옆에 잔 한 잔씩 채워주세요. 채워주시고 이제 건배할 때 자 건배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커피 자 갑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앉아 계시고 자 따님들은 이쪽으로 나오세요. 오늘 아무튼 이렇게 또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 2부가 들어갈 건데 제가 먼저 노래로서 먼저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린 다음에 우리 여기 또 새 자녀와 우리 사위분 대통령께서 노래를 먼저 시작하고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아쉽네. 네, 나오셔가지고 제가 노래할 때 기쁘면 언니 오빠는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춤을 추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겁니다. 앉아만 계시면 다리 아프고 힘드시, 네, 심심하시니까 자, 지금부터 예서 가자. 꽃을 찾는 봄이 나를 향기를 쫓아서 나